이제 드라마 보면 시기 질투하면서도 계속 그 집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. 그러면 사건 전에는 두 사람이 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궁금해요. 소개드린 바와 같이 흔히 얘기하는 절친이 맞습니다.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CCTV 속의 모습인데요.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피해자고, 이제 흰색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이 이 씨예요. 근데 팔짱도 뭐 여성분들은 친한 사이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팔짱 보이는데 꼈다는 거는 정말 그래요.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죠. 어쨌든 헤어졌다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만났다는데 막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또뭐그 시절의 추억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공통된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게 된것 같습니다.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도 어릴 때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냈었나 봐요. 피해자의 집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왕래하는 정도로 그렇게 친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당연히 피해자의 아들은 이 씨를 이모라고 불렀대요. 그럼 이제 밖에서 보면 정말 한 가족 같은 그림이겠죠. 가족 같은 친구였지만 그 속마음은 달랐던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씨는 이제 31살의 나이였고요. 자신은 변변한 직업도 없어요. 직업도 없고 반지하 자취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는데 자신보다 정말로 별로였던, 자신보다 못난 존재였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삶을 살고 있으니 가뜩이나 우울한 자신의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겠죠. 네. 결국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동기는 그런 이제 피해자에 대한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고 질투가 시기로 또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증오와 분노로 발전을 하죠.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본인의 상황을 뭐 어떻게 바꾸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 상대방이 잘 사는 걸 보고 오히려 더 좋은 자극을 받았거나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. 그렇죠. 예. 참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요. 아니,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뭐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런 살인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친구한테. 네. 근데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애들까지 살해를 한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. 자, 이 피의자 이 씨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요. 애들이 왜 죽였어요? 걔 옆에 있으니까. 걔 혼자 못 가니까.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나요? 그게 뭐 무슨 뜻으로 무슨 말?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을 3명이나 죽여놓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그냥 옆에 있었으니까 죽였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? 본인이 진술은 이렇게 합니다. 어차피 엄마가 죽고 나면 저 아이들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보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. 방금 그 뉴스 장면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런 자신의 그 주장과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힘들었었죠.